제가 이제 평신도 때인데요.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불같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대인 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보면은 멀리서 아는 사람을 보면 만나서 인사 잠깐 하고 헤어지면 되는데 그 순간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돌아서 피해버리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낯선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도는 혼자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 전도인데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예,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전도를 못하는 사람인가 알잖아요. 사람하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 기도하라는 거는 배워가지고 기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예, 초신자이니까 기도를 어떻게 제대로 했겠습니까? 근데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 형식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내가 저기 저 사람 데려가서 예배 시간에 전도 새신자하고 이렇게 이름 불리게 주님 제가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정말 애기같이 제대로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주님 앞에 전도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요. 처음에는 정말 참 아기와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이끌어가 주셨고 드디어 전도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제일 기도 전도 많이 한 사람으로 예, 기록에 남게 역사에 남는 예, 그런 큰 전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전도했던 경험들이 지금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역에 굉장히 기반이 되고 영적 능력을 주신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구하라 하십니다. 주신대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문이 열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필요한 것 있습니까? 달라고 하시라고 하시는 거죠. 예,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 예, 어떤 사람은 꼭 얻어낼 것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꼭 주님 앞에 얻을 게 있어서 나와서 주님 하고 부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폭넓은 교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하는 것도 기도예요. 달라고 하는 말이 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말이 예, 기도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제가요 너무 기쁜 하루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대화 같이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중에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 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있습니다. 그걸 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에 포함이 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지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4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예,
얻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 필요한 것 있습니까?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구하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참 많이 기도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줄 생각이 없는데도 구하라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얻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합니다. 기도해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데요. 자, 이사야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여기서 피는 뭐죠? 예, 죄예요. 우리 이사야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듣는다. 어떤 경우에? 너희 손에 피가 있을 때. 이 손에 피라는 것은 죄예요. 자, 우리 손에 피가 있을 때 이 손에 피를 씻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손에 피를 씻는다는 것은 뭐 어떤 활동일까? 뭘까요? 죄를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제가 이런 죄가 있으니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노출되어서 살기 때문에 정말 참 회개해야 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주기도문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죠. 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주기도문에 그 짧은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면서 특별히 이 구절을 넣으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죠. 예. 참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상대방의 허물을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재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형제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재물을 조금 놔두고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이 있는 채로 미움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마음속에 저변에는 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꾹꾹꾹꾹 방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잔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 이유는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주일날을 앞두고는 참 기도를 많이 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그 바쁜 일가 중에서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10년 가운데 가득 채워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서로 참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자, 이 말씀이 은혜롭게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딱 걸림돌이 생기는 사건이 늘 자주 생겼습니다. 아주 이전에. 자, 그거는 우리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과 이제 일주일을 같이 지내면서 약간의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하지 않았으면 한중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텐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내기까지 참 여러 가지 좀 이제 이렇게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제가 아내잖아요. 주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걸 하나도 못하고 사역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장로님은 참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서 옆에서 많이 보살펴드려야 돼요. 뭐 이제 이렇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본다고 앉아있으면 참 이렇게 꼼짝하는 거 싫어가지고 앉아서 요구가 많아요. 좀 과일 좀 갖다 주세요. 물을 갖다 주세요. 물을 먹다가 흘리면 휴지가 필요하잖아요. 휴지 갖다 주세요. 이래가지고 자기 손 1m 반경 안에 그 모든 게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이 어디 앉을지 알고 그걸 미리 그렇게 세팅을 해놓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챙겨줘야 될 게 되게 많으신 분을 제가 사역을 한다고 못 보살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게 했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생각하면 참 미안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아이들도 돌보지도 못하고 가정도 돌보지도 못하고 사역을 했는데 아마 그게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지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같이 이제 교회를 오면은 그 차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말 한마디 가지고 서로 그냥 감정이 생겨버려요. 아우 너는 그렇게 말하는가 힘들다. 저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가 힘든가 이래가지고 이게 속이 좀 상해버려요. 그래서 좀 서로 부글부글. 근데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서로 감정이 부글부글 하는 경우가 자주 생겼어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주일날 사역을 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 하면 제가 어째요? 장로님한테 아 죄송하다고 내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이제 이렇게 내가 먼저 이렇게 화해를 요청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기억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 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제 내가 이제 아, 화 푸세요.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이 일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풀이 되니까 우리 장로님은 알아요. 아 반드시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할 거를 아니까 좀 뻑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째요 제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위해서 늘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제 마음에 미움이 쌓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금방금방 풀어버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미움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면 안 들어주신다 하니까 내가 이 미움을 갖고 있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이걸 풀어버리는 게 유리한가를 생각하는데 갖고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걸 버리는 게 훈련이 돼가지고 사역에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신 우리 장로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옆에서 찔러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늘 같이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또 죄송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그것을 해결하시고 주님 앞에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뭐가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손에 피가 있는 거 씻으세요. 그거 그냥 자존심 가지고 그걸 절대로 못 버려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억지 부리지 마시고 자 빨리빨리 죄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게 정욕으로 쓰는지 잘못 구하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이런 생각으로 예,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겉으로 변명하고 아무리 겉으로 포장해도 이것을 원하는 이유가 내 정욕이요, 내 욕망이요, 내 고집이요. 예, 내 나만 위해서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요, 아들이 그 부모님한테 사업자금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들은 평소에 행실이 부잣집 아들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쓰는데 예, 이 돈을 가지고 강원도 카지노에 가서 하룻밤에 그냥 1억씩 날려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아버지 돈 주시면 사업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부모님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달라고 하면은 안 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맡겼을 때 이 물질을 과연 주님의 뜻에 맞게 쓸 수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 시험 과정이 통과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 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는 건지 여러분들 그것을 분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욕으로 쓰려면 하나님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안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구하면 안 주십니다. 의심하면.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기도해놓고 어떤 분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해도 안 주시던데 지난번에도 안 주셨는데 이번에도 주실랑가 몰라. 믿음이에요? 의심이에요? 의심이에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줄 수 있을까? 어쩔까? 아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늘 이렇게 사는데 이게 뭐 변화가 있을까? 우리 자녀가 나을까? 아예 뭐 그럴 리가 있겠네. 여태까지 이렇게 사는데 나을 리가 없어. 뭐예요? 의심이죠. 평생 기도하고 돌아서면 의심하고 기도가 싸그리 소용이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면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음으로 아 믿습니다 해놓고는 그래요. 근데 목사님 돌아왔으니까 좀 걱정도 돼요. 자, 걱정하는 게 뭐죠? 의심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고 전체가 다 의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100% 확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대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죠. 아까 정욕으로 우리는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막 이거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봐서 저거 주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하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구했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왜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세 번째는 의심하면서. 자,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구해야 되고요. 죄를 발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 뜻에 맞게 구해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주신대요.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현장에 나가야지, 일터에 가야죠.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하고 나면 집에 와서 이 녹진한 몸을 그냥 자기 바쁘고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다가 하나님이 깜빡깜빡 또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세상에 묻혀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서 온전하게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야, 이걸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장 완벽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겠네요. 어떡하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우리를 돕자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도 간절히 간절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필요한 게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엎드리십시오. 자, 그러면은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거룩하셔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불편해요. 성령님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우리 주님 나 이거 불편하다 얘기하십니다. 그럼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예. 자, 내가 주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맞는 건지 바른 건지 우리 몰라요. 무조건 달라고 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얘기해 주세요. 교통정리 해 주십니다. 야, 너 그거 있어가지고 너 더 죄 지으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그것보다 이게 좋지 않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세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해 주실까요? 의심할 때 성령께서 의심하는 거 지적해 주시고 너 그래 의심하고 가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는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저기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주님 도와달라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세요. 얘기해요.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예수님께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 하나님 해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믿음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있고 필요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자 일단 먼저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체크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그 다음에 구하라 했죠. 구하라 다음에 7절에 보시면은 뭐 하라고 하죠? 찾으라 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찾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행위예요. 찾으러 다니잖아요.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앉아가지고 엉덩이 떼고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했으면 전도왕이 됐겠습니까?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저도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께서 자 이렇게 나가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너무 무섭고 힘들고 두렵지만 일어났어요. 그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옆집에 초인종 눌렀어요.
이것이 찾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찾으라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두드린다는 이 말은요, 구하고 찾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끝까지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끝까지 두드려야지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코로나가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요. 또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 끝까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 힘들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끝까지 두드리며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찾으라 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전화하시고 건면하시고 우리 주위 성도들 한번 살펴보는 찾는 행위를 하시고요.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예,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셨어요.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살 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축구를 하다가 눈에 공을 맞아가지고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께서 1년 후에 뇌출혈로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안 계시고 이 소년은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보살펴주는 사람 없이 하루하루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밑에 동생들 둘 있고. 그런 너무나 끔찍한 사건과 고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 보이게 해주세요. 내가 보여야지 어떻게 살 거 아닙니까? 내 동생들도 같이 함께 보살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집에 부모가 있으면 안 보이는 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안내하면서 할 때 부모도 없이 하루하루 먹을 게 참 그때는 굉장히 옛날인데 모두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 눈이 안 보이니까는 자, 어떻게 일어나고 어디 가고 뭐가 어떻고 정말 너무너무 갑자기 낯선 이런 환경에 있는데 또 아이들이요, 친구들이 짓궂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서 있는 애를 이렇게 밀어요. 그럼 넘어지잖아요. 그럼 넘어지면은 또 더듬고 일어나서 또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데서 애들은 뒤에서 놀리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너무나 괴롭히고 또한 그때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버스를 타면은 다음에 타라고 미루고요. 아침에 식당에 가면은 재수 없다고 오해 오라 그러고 또 있으면은 문 앞에 앉지 말고 저기 구석에 앉으라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힘들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도 없이 살아야 된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살까지 시도를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죽을 수도 없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에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왕 살 뺀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자 해서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공부를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열심히 공부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한국에서 연세대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린아이가 열심히 사니까 돕는 자들을 붙여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됐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드디어.
또 되게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자,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니까 한국에 가서 교수로서 우리 후학을 양성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국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건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안 받아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미국의 대학의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나 좀 써주세요, 써주세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우리 이분을 써주시고 교수로 채용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교수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무슨 일까지 하게 됐는가 하면은요, 저기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의 정책 보좌관이 돼서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는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한 UN이라는 세계 기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보는 그 기구에서 이 장애인들을 위한 귀한 직책에서 세계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한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부모도 없이 눈먼 어린 아이가 여기까지 오도록 안내하신 분이,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만인 앞에 보여주시고, 또한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뭐 좀 다 걷는 게 불편하든지 듣는 게 불편하든지 안 보이는 이런 장애인들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 수많은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눈이 안 보이게, 눈이 보이게 해달라 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실명이 되지 않았다면 평범한 동생을 보살피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실명이 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더 열심히 애를 써서 제가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한국에서 국내에서 교수 자리가 생겼더라면 그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이분이 세계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국내 교수 자리를 안 주신 것은 이분을 위한 다른 더 큰 좋은 계획이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 안식하시는데요. 이렇게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꿈이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존재로 평생 사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거나 다르게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고 있고, 예, 의심하면서 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그런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럴까? 하지 마시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걸 이미 예배하셨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며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